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죠? 네, 막내 사생활 몇 번째요? 54번째로 돌아온 아이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이네. 아우, 정말 오랜만이고, 개인 구이 어색하네. 개인 구이 정말 오랜만이야. 안녕. 밥 먹었냐고요? 점심은 먹었어요. 점심은 네, 장어덮밥 먹었습니다. 장어덮밥 먹었고 저녁은 이제 브이앱 하고 먹을 예정입니다. 뭐 하다 왔냐고요? 연습하다가 왔습니다. 머리 많이 길렀다고요? 자른 데는 안 됐는데 또 많이 길렸습니다. 장어덮밥 굉장히 맛있었어요. 아주 맛있는 점심이었습니다. 장어가 괜히 비싼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맛있더라고. 케이스 왜 바뀌었냐고요? 그러니까 뭔가 투명 케이스를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투명 케이스를 한번 써보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플라스틱이거든요, 고운 거 아니라. 변색될 리도 없다길래 사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생폰의 느낌을 한번 내보고 싶어가지고 투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OOTD라 오늘은 이제 맨투맨 일을 먹고요. 가을이 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와이드 청바지를 입었어. 와이드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되게 아가아가하다고요? 아마 저도 이거 메이크업 안 하고 이렇게 방송하는 거 되게 오랜만인데 되게 느낌이 다르네요. 메이크업 한 거랑 안한 거랑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어제 이제 오랜만에 이제 메이크업 안한 상태에 얼굴을 봤거든요. 거울로 좀 오래 봤는데 현타오더라고요. 하다가 안 하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팅글 인터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그때 11시에 뜬다길래 라이브 스트리밍 기구 봤어요. 재밌더라고. 투맨 안에 흰티 입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은 아직 완전한 내가 완전 추운 가을은 아니다 생각해서 아직은 그래도 조금 덥긴 해가지고 이제 더울 때 이제 벗으려고 안에 흰티 입는 거.
떡에서 뭐 시켜 먹었어? 나는 로제 떡볶이 시켜 먹었어요. 그게 그렇게 맛있다길래 아,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하고 시켰는데 아 맛있더라고요. 튀김 세트까지 딱 시켜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떡볶이가 활동 때는 떡볶이를 못 먹어가지고 아 진짜 활동 끝나면 무조건 떡볶이 먹는다. 먹고 싶은 거 다 생각해놨었는데 정작 먹은 거는 떡볶이밖에 없어. 졸업 사진 잘 찍는 방법이요? 좀 이제 얄쌍하게 예쁘게 나오고 싶다. 아침 점심 잘 챙겨 먹고 저녁만 안 드시고 배고픈 상태에서 주무시면은 그날은 좀 잘 나올 수도 있어요. 붓기 없이 잘 나오실 겁니다. 믿어요. 누구랑 먹었냐고요? 떡볶이? 혼자 먹었어요. 제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혼자 먹었습니다. 이거 요즘 유행어야. 유행이야. 이은이가 생각하는 스키즈네 바보라차는? 바보라차요? 바보라차의 게 있나요? 저희 다 바보이지 않나요? 저희 다 바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중에 똑똑한 사람은 없다 생각합니다. 피자 먹었냐고요? 아 피자 안 먹었습니다. 피자 안 먹었고 장어덮밥 오늘 먹었어요. 피자는 좀 더 고민해 봅시다. 네. 피자 집착. 뽀등뽀등하다고요? 활동 끝나고 좀 먹었어요. 많이 먹었죠. 먹고 싶은 건 다 먹었어요. 한이 맺혀 있었던 먹고 싶은 건 다 먹었지. 오늘 왜 안경 안 꼈어? 이거 있을 줄 알고 제가 안경을 챙겨왔어요. 이 질문 있을 줄 알고 제가 안경을 챙겨왔는데 좀 비치네. 알이 있어가지고 안 써야겠다. 도미노 활동 끝이냐고요? 도미노 활동은 끝이지만 언젠간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도미노 모델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이 먹으라고요? 알겠어요. 많이 많이 먹을게요. 아이 걱정 말아요. 밥은 잘 챙겨 먹어요.
이엔이가 좋아하는 슈니 햄버거 시켰어. 슈니 햄버거 진짜 맛있어. 제가 장담하는데 슈니 햄버거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슈니 햄버거를 일곱 번 봐야 합니다. 없어지면 나올 거야. 없어지면 나올 거야. 도미노 춤 빡세 보이더라. 맞아요. 도미노 춤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어렵고 제가 이때까지 배우면서 정말 빠르고 힘들고 안 이어지는 안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안무는 되게 오랜만이면서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중간에 혼자 나와서 연습도 조금 하고 따로 이제 연습실 와가지고 스케줄 끝나고 연습실 와서 한번더 쳐보고 잘안 들어오는 거예요. 연습을 배우는데 그런 춤이 꼭 있어요. 꼭한 번씩 그런 춤이 있어요. 되게 잘 받는 춤이랑 잘안 받는 춤 그런 게 있는데 정말 도미노는 제 몸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제 몸에 너무 안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몇번 회사로 혼자 와가지고 혼자 연습하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지더라고요. 도미노 그래도 무대 할땐 진짜 재밌어요. 노래가 신나가지고. 도미노 잘 쳤다고요? 그래요? 다행이다. 그래 보였으면 다행이다. 다들 되게 안무를 좋아해 주시네. 도미나무. 맞아요. 저 근데 도미나무 되게 멋있는. 되게 신기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안 보고 와 뭐지 이게? 이게 뭐지? 이랬던 시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춤은 이게 뭐지? 한 싶은 안무가 되게 많긴 하지만 도미노도 그만큼 더 신기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2절 훅은 배우면서 되게 놀랐어요. 이걸 이렇게 할수 있구나. 이러면서 도미노를 이렇게 표현할 줄은 되게 상상도 못했고 배우면서 새로운 그런 느낌의 안무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어렵지만 아주 재밌었습니다. 한이가 올린 인스타에 커플룩 맞춘 거 우연이야? 아, 네, 진짜 우연이에요. 진짜 맞춰 입은 줄 몰랐어요. 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거나 집어 들고 갔는데 보니까 한이랑 똑같이 맞춰 입고 왔더라고요. 자고 있는 현진이랑은 왜 맞절한 거야? 아니 그냥 그 현진이 형그 자세가 너무 자는 자세가 너무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엽다 이러면서 저도 따라했죠. 근데 그게 우연히 찍혔더라고. 그게 찍혔더라고. 그렇게 해서 맞절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갯마을 찾아자 맞아요. 승민이 형이 드라마 OST를 했잖아요. 아주 기쁩니다.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아주 잘했더라고요. 역시
역시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노래가 너무 승민이 형이랑 잘 어울렸어. 그리고 그 장면이랑도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 그 장면이 아 장면이 그 키스신이구나. 아,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약간 그 뭐랄까 그 키스신에 나와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 아 그래도 되게 노래가 그 드라마랑 너무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아 덥네요. 덥다. 점해추 해달라고요? 점해추 저녁은 우리 스테이 있는 피자 먹읍시다. 나는 피자 말고 딴 걸 먹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스테이 있는 피자 먹읍시다. 아니야, 안 부끄러워. 안 부끄럽다고. 안 부끄럽다고. 아, 현진이 형 머리 자를게요.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저는 장발파였거든요. 근데 또 짧은 머리가 잘 어울려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짧은 머리가 잘 어울려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추석 때 뭐 했냐고요? 추석 때 가족들이랑 함께 보냈습니다. 가족들이랑 저희 부모님이랑 동생이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네 놀았던 것 같아요. 밥도 먹고. 토마토 같다고요? 아니요, 토마토 아니에요. 소리꾼 스키즈 버전. 아, 봤죠. 아, 나온 지 꽤 되긴 했는데, 봤죠. 아니, 저는 그 모자 날라간 게 당연히 안 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유. 그 사실 날라가고 한 번 더 찍었거든요. 그게 사실 마지막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 더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절대 안 쓰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때 그리고 또 제가 사과머리 하고 있어서 가지고 머리가 길어가지고 머리 이렇게 묶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게 나올 줄 몰랐는데 민망하구만. 아 근데 진짜 그게 사실 진짜 그 촬영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 인형이 진짜 무거웠거든요. 특히나 머리가 진짜 무거워가지고 몸 움직이는 게 정말 안 되고 일단 너무 더웠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아 근데 촬영 이제 한번 하고 이제 모니터 할 때마다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되게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왕 더워 보임. 용복이는 닭발이라고. 닭발 떨어졌더라고요. 아 표정은 다들 진지하다고요? 맞아요. 이게 그게 약간 킬링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그 약간 이거 인형탈 아주 귀여운 거 있고 하지만 그 다들 진지하게 하자 이거를 이렇게 컨셉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아 아직도 다이소 지갑이냐고요? 네 아직도 그 5,000원짜리 지갑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모님이 이제 부산에 아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셨을 때 저한테 지갑 좀 바꾸라고 지갑 좀 바꾸라고 저한테 아 왜 바꿔야 되냐 나는 잘 잃어버리는데 왜 굳이 바꿔야 되냐 네. 5,000원짜리 지갑은 좀 아니지 않냐 아 뭐 근데 딱히 불편함은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너 알아서 해라 다들 근데 이제 멤버 형들도 제 지갑 보고 지갑 좀 바꾸라고 하긴 했는데 아 근데 제가 지갑을 너무 잘 잃어버려가지고 바꾸기가 좀 두려워가지고 좋은 걸로 웬만하면 지갑을 좋은 걸로 쓰라고 하잖아요 다들 근데 지갑 좋은 걸로 쓰면은 아 잘 잃어버리니까 또 잃어버릴까 봐 그 불안해서 지갑을 못 바꾸겠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지갑을 비싼 걸 쓰면은 내가 이걸 비싸다는 걸 인지하고 오히려 더 안 잃어버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 뭐야 고민이에요 지갑을 바꿔야 되나 지금도 보여줄 수 있는 지갑이 있는데 지갑 아직 쓰고 있거든요 많이 낡았죠? 그때랑 좀 다르게 그 새거의 느낌이 없죠? 낡았어 평생 써달라고요? 평생 써달라고? 그래? 그럼 아니야 정이나 잃어버리는 거 습관이더라 비싼 거 써도 잃어버려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에어팟 원 때는 이제 찬이 형이 사준 거 찬이 형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산 거는 안 잃어버리더라고 제가 이 선물 받은 거는 거의 그러니까 이거 미안한데 찬이 형한테 선물 받은 에어팟은 잃어버렸어요 미안하지만 근데 제가 에어팟을 사니까 안 잃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거 프로를 한 지금 한 2년 쓰고 있거든요 2년 쓰고 있는데 안 잃어버리겠어요 혹시나 에어팟 저거 잃어버릴까봐 에어팟 원도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그것도 안 잃어버렸어 내가 산 거 찬이 형한테 미안하지만 그래 내 돈 쓴 거 안 잃어버리는 거 같아 아 제 것만 소중한 건 아닌데 그 남들이 주는 거 소중한 걸 잘 쓰는데 아 이상하게 내가 비싸게 주고 간 건 안 잃어버리더라고 은근 안 잃어버리는 타입 아니냐고요? 아니요 생각보다 잘 잃어버려요 안 그래 보이겠지만 아이폰 13 나왔는데 바꿀 거냐고? 아 저 이거 아직 바꾼 지 1년도 안 됐어요 스테이 아 그래도 1년 다 돼가긴 하는구나 아니 근데 뭐 굳이? 약간 지금 잘 쓰고 있어가지고 안 바꿔도 될 것 같아 멤버들 브이로그 봤냐고 아 봤죠 특히 창빈이 형 거 아주 잘 봤어요 아주 초반부터 아주 그냥 근육이 막 나오는데 어우 깜짝 놀랐잖아요 처음부터 아주 근육이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눈이 형 것도 받고 머리 키 형 것도 받고 제 것도 받고
면도 하는 거 보고 기절할 뻔했다고요? 정말 면도 정말 귀찮아요. 하지만 해야죠. 브이로그 천재라고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부산 친구가 연락 와가지고 브이로그 뜬게 이제 알고리즘으로 떴나 봐요. 아니고 보는데 왜 계속 보게 되냐고. 원래 잘 그렇게 챙겨보는 그런 친구들이 아닌데 왜 이거 계속 보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뿌듯하더라고요. 지갑 안에 증명사진 들고 다니냐고요? 있나?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없네요. 내가 숙소에 있는 것 같아요. 또 찍어줄 의향 있냐고 브이로그? 당연하죠. 언제든지 시간 나면은 꼭. 또 찍을 거예요. 꼭 찍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만나면 사투리 써? 네, 사투리 많이 쓰죠. 사투리 엄청 많이 씁니다. 지금 말투랑은 좀 다를 거예요. 스테이 브이로그도 있어? 오, 자 시간 나면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반지만 끼는 편이냐고요? 액세서리?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반지 한번 끼기 시작하면 잘안 빼가지고 계속 끼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래서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씻을 때도 끼고 있냐고? 아, 네. 씻을 때도 그냥 끼고 있어요. 어떤 피자 좋아하냐고요? 거의 다 먹는 것 같아요. 딱히 가리는 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좀 오리지널한 걸 좋아해서 치즈 피자 자주 시켜 먹습니다. 치즈를 또 좋아해가지고.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냐고요? 파인애플 피자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예요. 좋아하는데 막 자주 시켜 먹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맛있는 게 많으니까 더 맛있는 거 시켜 먹는데, 근데 파인애플 피자도 굉장히 좋아해요. 더 맛있는 게 많으니까 더 맛있는 거 시켜 먹죠. 약간 그런 느낌. 오오TD 많이 올려주라. 오오TD요? 알겠습니다. 많이 올려볼게요. 가리는 음식이 있냐? 가리는 음식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 진짜 가리는 음식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가리는 음식이 많이 없습니다. 굳이 먹지 않는 음식은 있어도 가리는 음식은 없어요. 편식을 잘 안 해요. 나 오늘 정인 룩 입었어? 정인 룩이 뭐야? 제 옷 입은 거예요? 내 옷을 따라 입었다고? 내가 입은 옷을? 그렇구만. 보고 싶네 한번. 궁금한데? 해산물 대 고기. 그래도 고기가 더 좋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해산물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고기보다 해산물이었어요. 네. 삼겹살보다는 고등어 이런 느낌. 그래서 옛날엔 그랬는데 크면서 고기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진짜 해산물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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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지금도 엄청 엄청 좋아하는데 고기보다 아닌 것 같아요. 정인이가 제일 좋아하는 정인이 직캠이 뭐예요? 제 직캠이요? 제 직캠? 아 이거를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데? 내가 좋아하는 내 직캠? 직캠? 직캠 많이 보긴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내 직캠? 아 그 그거 있는데 아 저 그거 스테이가 되게 다들 좋아해줘가지고 그 봤거든요. 그 신메뉴 페이스캠이었나? 그 초록색 옷 입고 한 거 그거 다들 좋아해주시길래 저도 봤는데 저도 그 직캠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내가 내 직캠을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럽다 야. 아이 부끄럽다 야. 스테이는 뭐 좋아해요? 스테이는 돼지캠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신메뉴니까 막빵. 다시 링크 왜 보내냐고. 아니 여기 댓글 링크 제목인가? 제목을 왜 적냐고. 백도 엠카. 신민이 페이스캠 그거랑 개쿨. 와 개쿨 오랜만이다. 올인. 개쿨. 마이페이스. 다들 좋아하는 직캠이 개쿨이 많네. 더비도 있네. 소리꾼 뱀파이어. 소리꾼 청자켓. 아하. 아이고. 소리꾼 머리 올린 거. 직캠 다 좋다. 아유, 감사합니다.
도미노 다 다르구나. 다르네. 대부분 약간 밝은 노래가 많다, 나는. 페이스캠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아, 여러분, 근데 미친놈 제목이 미친놈인데, 여기서 이거 댓글에는 미친놈이라 쓰면 안 되는 건가? 그러면 약간 여기도 금치가가 있나? 다왜 미땡놈이라지? 제목 어차피 미친놈인데 뭐. 미친놈이라 읽으면 되지. 안 되나? 아닌가? EX라 읽어야 되나? 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되나? 아니야, 우리 스트레이키즈 제목이잖아. 아, 금치거야? 아, 여기서 금치거야? 아, 그러네. 나 한번 써봐야겠다. 되나? 안 돼요? 되는 거 같은데? 아, 그렇네. 아, 오, 그렇네. 오, 쓰면 안 되는 거구나. 여기도 금치어가 있구만. 아, 써지긴 하는데 땡땡땡으로 보내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게 있구나. 잠깐, 그럼 난 욕을 한 거네. 아니야, 이게 제목인데 뭐. 그치? 스트레이키즈 노래 제목이잖아요. 괜찮은 거야. 괜찮을 거야. 아, 이게 땡땡땡이 다 그게 그거였구나. 노래 제목을 제목으로 부르지 못한. 아야, 할수 있어. 할수 있는데 이제 그만할게. 아까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할게. 사이렌 소리 위로 갔네. 스테이네. 스테이가 확실하네. 찐테이네. 그죠? 이 글이 보인다면 윙크. MBTI 그대로냐고요? 네, 그대로입니다. 이제 한세번 정도 더 해본 것 같은데 그대로예요. 정말 놀랍게도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다들 바뀐다길래 다시 한번 해봤는데도 그대로예요. 데이터가 안 터지지? VB 멈췄어. VB 멈췄어. 정신 차려. 내 것만 멈춘 거지? 그런 거지? 내 것만 멈춘 거 같네. 아, 됐다. 됐다, 됐다.
잘 보이구나. 그 멈춘 거 내심자 왜? 병원 가야겠다. 코가 되게 맨들맨들해 보여요. 코가 좀 동글동글하긴 해요. 약간 제 얼굴이 완전 쫙쫙 째져 있는데 코만 동글동글해. 이게 포인트라고 동글동글한 게 그렇구만. 아주 잘 알겠어. 뒤통수도 동글동글하고. 볼꼬집 한 번만 해달라고요? 이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제가 쿨톤인 걸 어떻게 알고 있었냐고요? 그냥 다들 파란색이 잘 어울린다길래 아, 난 쿨톤이구나. 그래서 쿨톤인 걸 알게 됐어요. 확실히 쿨톤인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머리 있냐? 저는 지금 이 흑발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흑발이 최고야. 양갈래 해달라고요? 근데 내 머리에서 양갈래가 되나? 이렇게? 얍! 얍! 아기 때 가만히 안 누워 있으면 뒤통수가 동그래진대. 가만히 안 누워 있었나 보다. 난 되게 시끄럽나 보다.
현진이 형 머리 자를 때 진짜 울었냐고. 아 진짜 온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약간 눈물 흘리는 척 약간 그런 거죠. 진짜 온 건 아니고. 깐정인 덕정인. 야 이건 어렵다. 날마다 다른 것 같아요. 부은 날엔 덮은 게 좋고 안 부은 날엔 깐 게 좋고. 아 장난이고. 그래서 요즘에 다들 깐 게 잘 어울린다 해주셔가지고 저도 깐 게 좋은 것 같아요. 다들 깐 게 잘 어울린다 해서 아 저도 깐 게 좋은 것 같아요. 스테인은 뭐가 좋은데요? 깐 게 좋아? 그냥 다 좋아. 깐 거 좋아. 쾌남빵. 가리지 말고 다 까자. 어? 아, 어. 아. 깐빵. 반 깐? 아, 반 깐. 난 다 반깐 다 다르구만. 밀가루 대 고기. 아 이거 어렵다. 둘 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건데 어쩌마겠어. 어려워. 저는 아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고기로 하겠습니다. 밀가루는 건강에 좋지 않으니 고기로 하겠습니다. 고기가 좋아. 계란빵 해달라고요? 계란빵. 장발해 볼 생각 없냐고요? 장발은 말이죠. 힘들 것 같아요. 아 일단 제가 너무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머리 기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머리를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댓글 한 다섯 개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게 더 이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캡처타임 해야죠. 캡처타임을 오늘 되게 오랜만에 퍼즐 한 다섯 개로 하겠습니다. 어우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하지? 오케이. 도미노 포즈였어요. 머리 하트. 머리 하트 진짜 오랜만에 한다. 내가 브이라이브 오랜만에 봤으니. 전화는 저 모양이지. 맞아. 제가 시내에서 동생한테 이제 전화번호 포즈 뭐냐 물어봤어요. 이거지. 충격받았어요. 당연히 이거잖아. 당연히 이거잖아. 근데 동생이 이거지 이러면서 충격. 일주일 동안 잠안 자기, 일주일 동안 밥안 먹기. 일주일 동안 잠안 자는 게더 힘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그래요. 나 숙제 레코드 기다리는 중, 다음 노래로 생각해둔 노래 있어? 뭐 일단 시간 되면은 꼭 녹음을 할 거고 또 올릴 생각입니다. 근데 노래는 비밀이에요. 노래 안 알려줄 건데. 청량대 섹시. 전 그래도 제 기준으로는 청량한 게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직 섹시는 거리가 멀다고 해야 할까? 섹시랑 거리가 멉니다, 아직. 오케이, 이제 여러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또 되면은 또 찾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브이앱 봐주셔서 고맙고, 다음에 또 올게요. 오늘 봐주셔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